그들과 만나려면 구름 위를 걸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독특한 문화를 지키기 위해 깊은 산속에 터전을 마련한 아카족을 만났습니다. 삶에 깊숙이 관계하는 정령신앙은 아카족의 모든 방식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난 라오스의 얼굴과 헤어지고 향하는 두 번째 여정. 이번엔 라오스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 곳을 향합니다. 나라를 세우고 인간과 교류하며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걸어온 라오스 코끼리. 저는 지금 라오스의 아주 오래된 친구 코끼리를 만나러 떠납니다. 서울에서 하노이를 거쳐 9시간 만에 비엔티안에 도착합니다. 라오스에서 7년 동안 살고 있는 이곳은 저에게 있어서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라오스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그리고 중국과 국경을 접한 내륙 국가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은 다양한 문화와 종족이 어울리겠지만 오랜 세월 주변국에게 침략을 받는 계기로도 작용했습니다. 라오스는 미얀마와 베트남, 태국, 근대에 와서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빠뚜사이는 라오스가 독립을 이룬 것을 기념해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좀처럼 높은 건물을 볼 수 없는 비엔티안 시내에서 7층 높이의 빠뚜사이는 시선을 끕니다. 아치 형태를 한 4개의 입구와 전체적인 생김새는 파리의 개선물을 본땄지만 내부는 전형적인 라오스 양식입니다. 천정에는 힌두교 설화를 라오스식으로 해석한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라오스의 상징으로 가장 대표적인 코끼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라오스가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14세기 메콩강 유역을 중심으로 세워진 란쌍 왕국 때부터입니다. 100만 마리 코끼리의 왕국이란 뜻의 란쌍 왕국은 대규모 코끼리를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였다고 전해집니다. 번영했던 라오스의 옛 영광을 라오스 마지막 왕이던 아뉴벙 왕은 무척이나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누봉 왕은 태국의 지배에 저항하다 끝내 목숨을 잃었지만 라오스인들은 그의 정신을 기려 무게 10톤, 높이 14m에 달하는 동상을 세웠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심을 받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의 통일된 국가, 라오스 모든 사람이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계기를 준 최초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라오스는 독립을 이뤘습니다. 라오스를 위해 오랜 수고를 한 아누봉 왕과 인사를 나누어 봅니다. 그가 꿈꿨던 란사 왕국의 향수에 천천히 젖어듭니다. 그리운 100만 마리의 코끼리는 모두 어디로 떠났을까요? 라오스에서 코끼리를 보려면 홍사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라오스 코끼리의 3분의 1이 이 지역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홍사는 라오스 안에서도 외딴 소국입니다. 주변의 다른 지역과 연결돼 있지 않아 찾아가려면 험한 산길을 둘러가다 다시 배로 갈아타야 합니다. 코끼리들의 고향과도 같은 땅, 저는 4년 전 이 지역을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끼리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을까요? 풍경은 기억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새 길을 닦고 발전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일으킨 먼지를 그대로 맞으며 걸어오는 코끼리가 보입니다. 뜨겁고 딱딱한 아스팔트 길은 코끼리에게 새로운 고향일지도 모릅니다. 좀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코끼리와 함께 사는 소수 부족인 타이루족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홍사마을은 타이루 종족이 대다수를 이루는데요. 타이루 종족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그 코끼리를 잘 다루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여자들은 또 직물을 잘 차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마을에서 먼저 마주친 건 나머지 마을에서 옷감을 짜는 타이루족 여인이었습니다. 네, 했냐? 땀푹. 니기 삼낯 심버. 땀신 새로 줄인 날씨 사이를 마치 배 모양처럼 생긴 북이 지나면서 엇갈려 짜는데 시실이 자리 잡는 모양에 따라 문양과 곱기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모양이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아무런 그런 밑그림 없이 즉석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다는 거죠. 타이루족 여성의 손재주는 천을 짜는 데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다 했냐? 다 소수 부족끼리 수공예품 솜씨를 겨룰 때도 항상 선두를 달립니다. 바나나 잎을 원뿔형으로 만들어 조립하는 팍환이란 장식품도 능숙하게 만드는데요. 팍환은 라오스 전통 의식에 쓰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코끼리를 위한 의식이 있는 날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손잡이 부분은 상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칼집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식은 타이루의 그 정통 방식의 그 장식이에요. 행사하실 때 쓰는 거거든요. 아, 보통 안 쓰는 칼이라 녹이스럽네요. 나 폰 헤쳇 왜 막 เฮ็ดรับเข้าๆแล้วก็ปาดเกียร์แล้วพายไปนะ แล้วก็พายไปเวลาเฮาไปแต่งงาน 대대로 내려온 칼은 남자가 마흑 가문 출신이라는 걸 상징합니다. 마흑은 코끼리를 다루고 훈련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코끼리가 전쟁과 왕실 의전에 쓰였던 만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마옷은 훈련한 코끼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매년 아시라는 축복 의식을 열어줍니다.